살펴보소서. 주의 유동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매부터 2월 세 번째 주로 허락하시고 2부 예배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사랑과 돌봄이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계획과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가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운 경제를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번영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대선 앞두고 기다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천순 목교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십자가의 사랑과 참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며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넘치는 복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 동계 수련회와 예쁜 서울선교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오기는 다음 세대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재직 임명을 받는 모든 재직자들이 교회의 입군으로 부름받았으니 성령 충만하여 서운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일행고리에 기도하신 오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관에 강력하여 주셔서 마치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와 훈실한 교육자님과 봉사자 찬양팀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 성령 충만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영원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하며 우리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어낸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든든히 서시고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주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알고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어요. 또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을 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서로 반갑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순복음 행복하모니 교회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하모니 교회 감사합니다. 건달하모니 교회, 국제하모니 교회, 인천하모니 교회, 대전하모니 교회, 베들레헴 미얀마하모니 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상으로 가나우스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정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이 뭐 코로나 굉장히 과도기입니다. 너무 많이들, 예상보다 더 많이들, 확진이 되셔서 인천도 막 7,000명,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처럼 하는데 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혼란도 없는 것 같고요. 뭐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뭐 전에 100명 있을 때보다 지금 10만 명이면 몇 배예요? 1,000배죠. 아, 1,000배인가요? 갑자기 계산이 네 거의 1,000배입니다. 1,000배가 늘어났는데도 뭐 1,000배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조금은 멈춰서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대충 보면요. 전에 못 나오셨던 분들이 좀 나오시기 시작하셔요. 아무래도 좀 뭐가 풀리고 그러니까 나오시고 또 잘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신 거 보면 아마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생기셔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량대랑 오케스트라도 보면 안 봤던 분들이 오시고 또 보셨던 분들도 안 오시고 뭐 그렇게 된 거 보면 아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미크론이 좀 증세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프다고 그러셔요. 전에 한 뭐 1년 전, 뭐 몇 달 전만 해도요. 코로나 관련 성도님들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 하나도 안 아프시다고 다 안 아프시대요. 근데 요새는 또 다 아프시대요. 왜냐하면 증상이 낮아졌다는데 그런 거 보면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전에는 하도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프단 말도 못 하시고 아프셨구나. 요즘은 좀 많이들 아프니까 그래도 아프다 소리 하실 수 있으니까 아프다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참 마음 졸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멈춰서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업이 힘드신 분들 있으시고 또 다른 질병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고 아이들이 이제 계약해야 되는데 또 젊은이들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확실하게 길이 열린 것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펴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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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시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운 다음 소원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중답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세월이 어렵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련해서 아버지 경위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상황이 만들어낼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몇 년을 지내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아버지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친 하나님의 소망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부르자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부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 코로나 하루에 내 어려운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하시고 아버지가 너무 치는 복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약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를 찾으니, 아버지 하나님, 해방업을 어찌 할까를 모르는 아버지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께 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붙잡고 아버지와 복되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조합되어 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소. 오 주여 예배 가운데 주의 평강을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가 그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갈 수 있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에게 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분명히 심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신 가운데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나 주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이 어려운 시절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걸린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여 주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버지 하나님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비싸게 여겨 주시사 아버님 이 땅에 어려운 혼란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질서 잡아가시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능히 일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2년 동안 공부가 엉망인 아이들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도우시되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낭망하는 세대 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여름 시절이 말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션 참여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크신 선물과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직이 명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으로 기쁨으로 나오니 주여 주께서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버지는 아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서로에게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복된 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시편 8편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봤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담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뻐한
합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세상이 칭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이루어서 그것으로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영광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복된 일들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그 영광의 사명으로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찬송하는 사람들 거기에 참된 사람 아담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봤는데 세상의 기쁨으로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아담의 기쁨이 뭔지는 알지만 그것들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역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들이 말해져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건설적인 논의들, 그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설적인 논의들, 역사의 방향과 세계 위기에 대한 대응들,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붙잡아줄까에 대한 이야기들 대신에 미디어나 우리 주변에 온통 떠도는 이야기들은요, 추문들이요, 각종 의혹들입니다. 맑은 것들로 세상을 봐야기도 보기도 쉽지 않은데 흙탕물이 그냥 가득한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맑아지면 좋겠고 뭔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답답합니다. 정치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정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 말고도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요. 내가 그냥 어제 한 끼 아니면 오늘 점심 굶어서 힘든 것과는 달라요.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무릎 다 깨져서 내가 아프고 답답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뭐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세상을 덮고 있는 분위기들이고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정치 문화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 말이 안 되고 답답해요. 정치만 그런 건 아니죠. 교육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요새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왜 이렇게 대발하는지, 선생님들은 왜 존경을 못 받는지, 학부모는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인지, 공부는 즐겁고 공자는 하기 쉽지, 시대대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도 즐겁지 않아요. 즐거운 사람은 뭐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일타 강사들,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즐거움을 내나? 아니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즐거운 거지 가르치는 게 그리 즐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교육, 일하는 상황이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정들 어렵죠. 뿔뿔이 다 흩어져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빨빨대고 웃고 서로를 격려하고 등 두들겨주고 때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손잡아주고 그래서 감동의 눈물 흘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이고 내 자식 참 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 온 집안의 자녀들이 그렇게 잠들고 또 소망으로 일어나고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보면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정치 그리고 학교 가정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라는 그 현실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성실하게 일하고 삶의 보람과 서로 동료의 기쁨을 누리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성실하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 없죠. 서로가 삶을 책임져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고 그런 건 없죠. 일하러 오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월급을 주는 사람이나 월급 받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노동력, 시간을 판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 외에는 내가 거기에 왜 충성하냐고 얘기하고 또 월급을 주는 사람도 그냥 내가 사람을 뭐죠 부품처럼 고용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 더 좋은 거를 꿈꾸지도 않는 세상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답답하고 답답하죠. 예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뭔가? 이게 예술인가? 이게 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인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술들을 예술이라고 말하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미술품을 돈으로 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미술을 보면서 찬란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 뒷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까 그거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려다 집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고상하다고 생각할까 그것들 생각하는 문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답답해요. 이게 뭔가 싶은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쩌면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이 고민을 촉발하기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제일 먼저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이 답답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답답한 정치를, 여기 있는 이 교육의 현상을, 이 가정들을, 이 직장, 이 직업이라는 윤리, 직업의 문화들을 하나님 세상을 좀 바꿔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만 합니까? 그냥 그것들을 에라 모르겠다 따라만 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 답답한 일 만나면 주님 의지하며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들,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살지는, 예수님도 기도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 누구도 예,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음에 꼭 붙잡으셔야 돼요. 답답한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문화들, 그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 꼭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 26절부터 31절이 오늘 그 얘기를 알려줘요. 이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인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이 땅에서, 이 답답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것들 많으시죠? 자, 그 답답한 것들 다 마음에 품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주시는지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호를 기울여서 써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입니다. 엿새 동안 만드셨어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냥 팡팡팡팡팡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일째, 엿새째 되는 날의 이야기들이에요. 앞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어가는 것보다 여기 이 엿새째 지은 이야기, 사람을 만든 이야기는요 훨씬 더 깁니다. 길다는 것 자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나와요.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대로,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되. 반복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또 다스린다는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창조하신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길어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강조하고 싶고 우리의 주목을 끌고 싶어 하는 것은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아니에요.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이야기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어쩌면 우주라는 그 대단한 것에 대한 창조보다도 여기 인간, 네 삶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우리의 관심을 지금 끌어다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목을 확 끌어오시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보시죠. 먼저 다스리라는 말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다스린다는 건 두 가지,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들은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가 분명하십니다. 뭐든지 만들 때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는 굉장히 진한 의도도 있고 흐린 의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굉장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뭐 하는 거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의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 다스림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굉장히 뭐 노골적인 힘 아니면 아주 노골적인 뭐죠, 폭력의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다스림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알아요. 평강으로 다스리실 수 있어요. 은혜로 다스릴 수 있어요. 지혜로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들처럼 어거지로 힘으로 그냥 무력으로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참된 지혜와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스린다는 말이 늘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만드셨어요? 의도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명령하셔요. 여기가 의미하는 말은 다스리려면 뭔가 폭력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권세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럴 의도로 만들었지만 실패했다면 엥 실패네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도를 가지셨고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만들어내셨을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들어내셨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는데요. 없으면 아까 우리 사랑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뭐 아셔요.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없다고 그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확신하죠. 주께서 내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릴 거예요. 뭘 다스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땅 그리고 하늘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요. 땅에 있는 것들 다스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다스려요. 바다에 있는 것들 다스려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어떤 것 하나 비어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땅만 다스려라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뭐 바다만 아니면 너희들은 하늘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가정만 다스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손이 닿는 게 지금 가정이고 가정을 다스리겠지만 결국은 뭐에 대해서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너에게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땅, 하늘, 바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치 아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정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학교 내가 선생님도 아닌데 학생도 끝났는데 아니면 학교마저 마찬가지예요. 가정, 아니 가정은 아니다. 아니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 아니 직장은 아니다. 아니요, 직장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요, 그냥 세상의 한 부분, 한 모퉁이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거운데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나 혼자는 안 될 겁니다. 함께 이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아, 뭐 니들이 오지랖도 넓다고. 예수님의 사람들 오지랖도 넓다고. 예, 우리는 오지랖이 넓습니다. 얼만큼 넓어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요. 저 뭐죠? 바다는 여기 있군요. 하늘보다도 더 넓고요. 바다보다 더 깊은 오지랖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우리 주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들 느끼십시오. 여러분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삶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다스리라고 땅, 하늘,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해서 씩 웃으시면 뭐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강조는 뭡니까? 다스림을 강조하셔요. 이거 주목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강조하는 것, 반복되는 건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뭐요?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 결과가 아예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고 하시고 우리 형상대로 만들지 하시고요. 정말로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확인되는 건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됐대는데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고 의도하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 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전까지 창세기 1장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 한 중간쯤까지 만드신 모든 것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요. 그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랬겠구나 라고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이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아닌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도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만으로도 예, 충분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발견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정점에서요. 이제는 우리의 형상대로 뭔가를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다 웃기고 우습고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멋지고 훌륭하다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 멋지고 훌륭한 것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마지막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그 형상을 닮은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사람 아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백두산처럼 웅장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동해처럼 푸르고 깊지는 않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백두산과 동해가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새처럼 아니면 나비처럼 나풀대는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하셔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 정말로 복된 피조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그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 형상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보통 한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요. 아, 우리라는 말이 복수죠.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단수인데 복수처럼 얘기하셔요. 아, 이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 뭔가 복수성, 하나 되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니 소위 나중에 말하는 식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주 끈끈하고 화목하고 일치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일치되고 화목하고 끈끈하지만 그 가운데 자유와 개별성이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은요, 굉장히 오래된 방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뭔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어거스틴 이후로 그것 중에 제일 분명한 건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이성적이요. 논리적으로 추론합니다. 뭔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 하나님의 형상은 그 지적인 능력일 거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 이 두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분명히 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사실은 이 형상이 지적인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냥 훅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는 있어요. 또 신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게 한 공동체, 하나님 안에 삼일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칠 수 없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냥 앞에 확 떠오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여기 우리가 읽은 26장까지 25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여기 세상을 만들어내신 엿새 동안의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 하시는가요? 만들고 계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만들어내셔요. 궁창을 만들어내요. 나누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하나 만드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그 창조하는 하나님. 1절부터 25절 여지껏 쭉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칩시다. 1장서부터 25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뭘 봅니까? 거기에 무슨 지혜, 사람의 이성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공동체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예, 따져서 보이려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드러나는, 잊을 수 없고, 아니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앞에 확 눈에다 갖다 대놓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 창세기 1장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그냥 하나예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일, 그 일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만드시는 그분의 창조적인 특성, 그것들을 그 삶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형상을 닮아, 우리 많은 사람이요, 우리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의 제목을 제가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다고 안 그러고요,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1장 뭐 2장까지도 좀 보겠지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사는지를 알죠. 왜?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진 그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가는 겁니다. 구별은 하나 생겨야 돼요. 뭐냐면
여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 할 때는 바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바라합니다. 바라. 근데 이거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집니다. 얼마 전에 한 5년 전, 6년 전쯤인가요? 더 오래됐나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얘기할 때 원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 좀 하셨어요. 뭐 창조란 말 안 썼으면 좋겠다고. 왜? 창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뭐 사람들이 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히브리 성경에서는 창조한다라는 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게 맞습니다. 사람에게 누가 뭐 다윗이 바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바라 말고요. 아사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쓰입니다. 하나님이 아사하셔요. 사람도 아사합니다. 아사는 뭐냐면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이랄 때 이 지으셨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아사입니다. 이건 바라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으로 뭔가를 만드시죠. 하나님은 바라도 하시고 아사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라는 못해요. 하지만 뭘 합니까? 아사합니다. 우리는 만듭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없는 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듯 사람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듭니다. 우리는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 없는 걸 만들어요. 있는 데서 있는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들을 만듭니다. 있는 데서 없는 걸 만들어요. 우리는 집을 만들죠. 집을 만들려면 당연히 흙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 목수분들 뭐 무슨 뭐 콘크리트 올 레미콘 트럭들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있는 데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있는 데서 없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집은 세상에 어쩌면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걸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요 모양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뭘 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상황 다 때려치고 헌법도 다 없는 걸로 치고 국회의원들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에서 정치가 시작되진 않아요. 그냥 요 헌법에 요 모양 요 꼴의 인생들에 죄송합니다. 요 모양 요 꼴의 국회의원들에 그리고 요 모양 요 꼴의 뭐 국민들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에서 없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정치에서 무슨 내로남불이 난무합니다. 정말로 재미있어요. 아니 재미없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뭘 볼까? 내 자녀들은 뭘 볼까? 똑같은 사안을 하나를 두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전혀 다른 말합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리고서 그런 거래요. 정치는 그런 거래요. 정치가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 속이는 사람들이죠. 그건 야바인 거예요. 아주 천박하죠. 그러면서도 그게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라고. 정치는 그런 거라고. 지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정치가 그런 겁니까? 정치는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없죠. 없죠. 있는 건 이거죠. 하지만 있는 것에서 없는 것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세상을 비난하며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을 비난하는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아, 이건 절대로 정치는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면 세상을 비평해. 이게 잘못되면 저게 되는 거야. 비평해. 아니면 그냥 아예 세상을 모방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뻔뻔함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들 따라하는 그런 예,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정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잘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정치는 내가 손댈 때 아닙니까? 아니요. 손댈 때요. 다스려라. 땅, 하늘, 뭐, 그 바다,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조하게 지음받았어요. 만들게 지음받았어요. 만들어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있는 데서 시작할 겁니다. 있는 데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정치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 교육 마찬가지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학교 다 없애고 시스템 다 바꾸고 선생님들 다 다시 뽑고 아이들도 얘들을 갖고는 뭐 가르치는 거 안 돼서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뭔가 아니죠. 그냥 영어양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냥 영어양의 애들 그리고 영어양의 예, 수능 이 상황들 그리고 영어양으로 오기까지 그 수많은 무슨 뭐 수시 정시 그 아픔들 이거 있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있는 데서 하지만 뭐요? 없는 것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따라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게 단가보다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없는 것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중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봐라 하시겠지만 우리는 예 아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내는 그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도 그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걸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죠. 창조 이야기를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뭐죠? 서로 의존적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지. 새를 만들어 보낸다. 오, 이런 하늘이 없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를 만들고 아이고 바다를 안 만들었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를 채웁니다. 하늘의 별 그리고 달과 해를 왜 만드셨어요? 괜히 아름다워 보였어? 아니요. 땅을 비추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그 모든 얽히고 설킨 것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무엇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냥 반짝거리는 거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비싼 거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그러니 사람에게 얘기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은 뭐예요?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순서가 있으십니다. 앞에 만들어 놨으니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땅을 만들어 놨으니 심에는 채소와 그리고 각종 열매나는 실과 나는 그 나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땅의 가능성, 그 가능성에서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이 미래를 열 것을 보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채우시는 거죠. 과거가 가진 잠재력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 그들을 열어 가시며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좋은 거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를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은 이미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전히 경작이 필요하고 여전히 손이 닿아야 되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가져다 놓으셨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너 그거 다스려라. 그리고 가꿔라 이랬어요. 너 거기서 경작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동물도 이름 지어줘야 됩니다. 해야 될 일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오셨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들은 아무렇게나 합니까? 천만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과거, 미래 그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잠재력들을 봅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들을 봐요. 과거의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존중해야 돼요. 과거를 존중하는 가운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 새롭게 만드는 일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가시나 보죠. 아무렇게나 만들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를 존중하고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여는 방식으로 그 안에 생명이 더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서로 더 얽히고 설켜서 더 삶이 단단해지는 방식으로 나는 만져가기 시작해야 돼요. 내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너무 과부량적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내가 평생을 뭐 살아봐야 20년 살았지만 내가 20년을 살아보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이 너무 과부량적이에요. 우리 엄마랑 우리 할머니 한 번도 제대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빠랑 할아버지는 맨날 위에서 드시고 우리 엄마랑 할머니 어디서 식사하는지도 모르고 생선, 제대로 된 생선 한 마리를 드셔본 적이 없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있는 거 비난했으면 아, 몇 번 나쁘다고, 이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거 따라가면서 모방하면서 살 수도 없어요. 아, 나는 아들이니까 잘 된다. 난 여기서 늘 잘 살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가정의 그 문화를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아무 수고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잠재성, 그것들을 놓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 그것들 살펴야 돼요. 우리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런 가부장 문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거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덜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가능성들을 열어봐야 돼요. 여기에서 뭔가 좋은 일이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어쩌면 그 아들은 앞으로 한 3년, 4년은 저녁마다 자기가 밥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밥을 해야 되죠. 밥 맛있는 거 해야 돼요. 과거의 잠재성을 놓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아, 적어도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해야 되죠. 거기서 뭔가 바꾸겠다고 우리 엄마 할머니 좋아하시는 걸 확 바꿔가지고 갑자기 뭐 딴 거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과거의 잠재성들 봐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그 아들이 한 3년, 4년, 5년 군대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매일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밥하기 시작하면 예, 거기에 뭔가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내 가족을, 내 가정의 문화를 바꿔내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느 날 바람이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 가족 문화가 확 바뀐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번에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변할 것 같죠.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이 확 변할 것 같죠. 지금부터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나요? 별로 변한 건 없어요. 5년 전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공평과 정의가 그리고 공정이 뭐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를 것처럼 얘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뭐가 그렇게 혁명이 세상을 그렇게 쉽게 바꿔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마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의 열심이 성실함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어쩌면 수천 년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열심을 뭐 아싸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어느 날 휙 뒤집어진 것 같죠. 내가 오늘 어느 날 확 뒤집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시간 어쩌면 내 아픔의 시간 내가 병들고 망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지 무엇 하나 그냥 한 번에 단박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사회가 이게 뭐냐 싶은 비난과 비평들 에라 모르겠다 따라하자 에라 너 신경도 안 쓴다 그렇게 살면서 어려워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중간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있는 것에서 이제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듯 그렇게 과거의 것을 존중하고 미래의 가능성들을 열어가면서 하나씩 가장 좋은 것,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도 일하셔요. 하나님도 허리를 굽히셔요. 그리고 땅에 있는 흙을 만지셔요. 그리고 뭐 숨을 내쉬셔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땅을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 숨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 갑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창조는 축하와 기쁨으로 이어져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본 말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 보이게 해 주어 심히 좋았더라. 창조는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엿새 하시고 이랬지는 쉬셨어요. 아마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으셔요. 그러니 쉬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힘들다고 해서 늘 우울하고 지치게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시죠. 우리도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지치는 일이죠. 하지만 지치고 우울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일들을 하면서 심히 좋았다. 우리 기뻐하고 찬송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를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그곳은 기쁨의 동산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이미 있어요. 강들도 흐르고 좋은 광물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돌봐야 되는 그곳입니다. 여전히 돌봐야 되는 곳이에요. 아 그래도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낫죠. 하지만 우리의 동산이 그 에덴보다 험할지는 몰라도요. 에덴의 그 동산이 가지지 않았던 것 하나가 우리의 동산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왔을 때 동산지기인줄 알아요. 그 무덤을 뭐라고 해요?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있었던 그 동산은 아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 이것보다는 조금 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죄로 얽힌 것들과 그 가시덩굴이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뱀은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산, 우리를 가져다 주신 이 세상은 아담이 있었던 동산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산에는요, 그 문이 열린 무덤, 빈 무덤이 있는 동산입니다. 이 빈 무덤이 있는 동산, 가시 엉엉키는 그 옛날 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고 그 강물은 더 많이 말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동산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이 있는 동산, 이 동산을 우리가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이기신 분, 그 놀라운 증거로 서 있는 그 빈 무덤이 있는 동산에서는 이전에 부를 수 없었던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이 동산을 아름답게 지키고 갖고 나가는 정원사이기도 하고 그 빈 무덤 앞에서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시인이고 예술가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모방하고 소비하고 그냥 그러면서 낙심하고 세상에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볼 때 그냥 세상을 비난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보다 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그냥 적화된 사람들,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정말로 세상에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 그 삶의 자리에 손을 대고 끝까지 선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노래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보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그 자리에서 손 대고 만들기 시작하고 교육의 그 자리, 선생님들, 학생들 쉽지 않죠. 지칠만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만지기 시작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을 만지시고 그 숨을 내쉬지 우리도 함께 그 땅을 만지면서 나가는 거죠. 내 가족을, 내 가족의 문화를 갖고 싶으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생명이 충만한 내 과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밤마다 뭐 하는 거야? 된장찌개 끓이시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밤마다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밤마다 내 아이의 등을 두들겨주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정치의 자리에서 거짓말 안 하고 한번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내가 정직하게 해서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한번 상황이 바뀐다고 다른 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면 서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학생들 겸손하게 선생님에게 대하는 그 시도들, 그것들 만들어가고 선생님들 위로하고 격려해주시고 선생님들 학생들 예 사랑으로 돌봐주기 시작하시고 그것 만들지 않고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세상 따라간다면 우리는 낙심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두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 그것들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내 손 닿는 곳에 내가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생명이 풍성한 것으로 나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의 인도 따라 낙심하는 삶 대신에 기쁨의 삶, 그래서 복된 삶, 그리고 또 그 복된 삶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길을 보이는 그런 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가득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땅은, 그 빈 무덤의 동산은요 정말로 기쁨의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의 동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생육의 번성함이 충만하고 넘치는 복된 곳,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우리가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싶은 온갖 하나님 부끄러운 비난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난감한 표정들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지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공개하셔서 정말로 서로 경계하며 하나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는 기쁨이 우리와 함께 그 능력 대신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한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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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사슬이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새롭게 만드는 사람을 알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지 아버지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일하는 기분 없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없이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비밀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저기 있는 것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만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일날씨에 이브엠으로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담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겠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시도록 손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대한 존중이죠. 그거 계속해서 연습하고 막 손가락 아프고 막 팔 떨어지고 막 고개가 막 삐뚤어질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미술가들이나 단번에 세상에 뭘 하나를 창조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술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손톱이 다 닳아질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손톱이 다 닳아질 때까지 그 종이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손 다 다쳐서 그냥 멍들고 꺾어지고 깨지고 찢어질 때까지 돌 만지고 그거 주무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산지기도 수고하고 예술가도 수고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에 있었던 걸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때 정말로 기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겠다 하시고 다스리라고 명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짓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게다가 빈 무덤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셔서 오히려 시대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광고 어디입니다. 이따가 재직 임명 예배 당하시겠습니다.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곧 개학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이제 곧 있으면 인천도 한 1만 명쯤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셔야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예,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서 3시에는 또 온 가족들, 학생들 함께 인파먼트 기도회로 새 학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셔.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들 위해서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갑갑하신 분 많으시죠? 그리고 한숨 나오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뭐 이런 문제 너무 심한가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누구는 저 양반 갱년기구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잠은 안 옵니다. 이건 뭔가 싶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야 되는 시간이고 또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내가 손잡아야 되고 붙잡고 해야 되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받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에 달려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방역, 교회 교인증 찍는 거, 수기로 적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온도계 체온 재는 건 뭐 이미 뺐지만 그건 이제 뺐고요. 그 1층 그 문 닫아놓던 것도 다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손 소독하는 건 있어요. 손 소독 전보다 더 잘 해주시고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그리고 또 훨씬 더 감염이 쉽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활기차게 한 주간 또 생활하시고 함께 뵙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가 또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이들이 점점 넘쳐나는 그런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서로 격려해 주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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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주가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소서. 가난한 자들 부요케 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수한 것들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살아가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기쁨을 내려가겠습니다.